언어로 치자면은 전에는 단어만 얘기하거나 거의 표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문장으로 잘 표현을 하고요. 자기 의사를 뭐뭐 해서 뭐뭐 하고 싶어. 뭐 유치원에 갔다가 이래서 싫었어. 이렇게 구체적인 자기 기분까지 표현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집에서 물건을 어지른다거나 뛰어다니는 게 심했는데 이제 좀 차분해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알겠다고 하고 바로 수정하는 효과가 좋아진 것 같아요. 아, 먹는 것도 전에는 야채랑 고기를 안 먹고 뱉어버리고 편식이 심했는데 이제는 고기도 좀잘 먹고 김치도 먹으려는 모습 보여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근데 계속 이제 치료를 하면은 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애가 일단 긍정적으로 변하고 전보다 말도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많이 붙이려고 하고 활발해진 것 같아서 그런 거 기분이 좋아요. 언어 치료 센터 다니는데 그 전에는 뭐 그러한 말이 없었는데 뭐 지금은 다니면은 뭐 애가 뭐좀 좋아진 것 같아요. 뭐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긴 했어요. 네. 실제 아버님이 이거 치료한다고 했을 때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처음에는 그때는 제가 직장 다니고 있었을 텐데 뭐 아내가 뭐 뇌파테라피인가 뭐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언어 치료를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나아지겠어 뭐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휴직하고 나서 검색도 해보고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좀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라서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훨씬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예, 늘어난 역량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3년 다닌 게 3주 다닌 거랑 거의 같아요. 지우가 진짜 계속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도 그거 늘어난 거랑 3주 동안 딱 늘어났을 때랑 그 늘어난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만약에 병행했다면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3년이란 시간이 그렇게까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한 1, 2년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지우 처음 왔을 때 사실 너무 검사에 이제 저항감이 커서 제대로 측정 못했지만 관심이 아닌 측정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만 잘 살렸습니다. 이제 그 발달에 이제 문제를 겪는 아이들이 이제 뇌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뇌에서 이제 어떤 부위는 좀 정상적인 발달 패턴을 보이는 것 반면에 어떤 패턴은 이제 국소적으로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지우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이제 우측에 요 전두두정엽 쪽에 느린 서파가 세타 영역에서 관찰이 많이 됐고요. 어떤 그 상황 맥락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맥락이라든가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으로 보여졌었고 지금 이번에 이제 치료 이후에 최근에 찍은 뇌파를 보면은 그런 이 서파의 강력한 피크는 거의 소실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같은 위치에서 여기 C4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이제 우측에 이제 두정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이제 거대하게 정말 한 크기가 100 마이크로볼티지 이상 되는 굉장히 큰 낮은 주파수가 강력하게 형성됐었는데 오른쪽을 보면 이제 그런 건 거의 해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업던파가 나타난 게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나타난 게 지금 지우한테서는 뮤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요뮤 리듬이라고 하는 거. 요뮤 리듬은 뭐냐면 우리 소위 말해서 미러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이제 모방하는. 우리가 이제 사실 경험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 발달하는 과정에서는 모방이 먼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또 어른들이 하는 말, 행동들을 모방하면서 학습이 되는 건데 그 전에는 뮤 리듬이 관찰이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뮤 리듬이 지금 이쪽 양쪽에서 이렇게 뿔 모양으로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 외부 세계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증가를 하면서 발달에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을 잘 반영해주는 그런 뇌파상의 변화라고 수정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뇌 기능을 분석할 때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뇌 이제 이런 그 네트워크, 뇌 신경 회로가 얼마나 잘 형성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국소적인 어떤 기능의 저하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발달 과정에서의 문제를 추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뇌파 분석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알파1이라고 하는 즉 8에서 10Hz 대역에서의 이런 이제 주파수 대역에서 서로 뇌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소통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지점 간에 서로 기능적 교류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떨어져 있는 부분을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평균적인 것보다 평균적인 사람들의 그런 정보 처리 능력보다 떨어져 있는 곳은 파란색, 또 증가되어 있는 곳은 빨간색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지우는 나이를 감안했을 때 제일 이제 가장 많이 정보를 이제 운영하는 그 주파수 대역대가 한 8에서 10Hz 정도 된다고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영역에서 보면은 기본 베이스라인에서는 많은 영역에서 이 알파파를 통한 여러 영역에서의 정보 교류가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파란색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이 오른편은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이후에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제 측정된 뇌파인데 이거를 보시면은 사실 왼쪽에서 보였던 이런 파란색 선들이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여러 영역들에서 사실 정보의 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그런 많은 영역들이 지금은 많이 이제 정보 교류가 활성화가 되어서 이렇게 막혀 있는 영역들, 교류가 안 된 영역들이 거의 소실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건 이제 잠깐 돌려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건 이제 왼쪽 옆에서 이제 보는 건데요. 보통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서로가 대화가 되려면은 들은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구나. 뭐 아빠 그러면은 아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상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우야 밥 먹자 그러면은 밥 먹자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안하는 식으로 내가 말귀를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영역 왼쪽의 좌측 두정엽 영역에서 말귀를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이 성대로 움직여서 실제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좌측 전두엽 쪽에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지우 같은 경우는 이쪽하고 이쪽에서의 연결 기능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 파란색들이 이게 쫙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후반에 이제 두정엽에서 지금 전두엽까지 연결되는 것들이 보면은 파란색들이 쫙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정보가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밥 먹었어? 그럼 밥 먹었어? 이렇게 상동어 정도 되는 거예요. 왜? 지우야, 네.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몰라. 몰라? 아까 얘기해 줬잖아. 어디 가는 거야? 내 테라피 받으러 가는 거야? 계속 반복하니까 반복한 거에 대해서 기억은 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고하고서 맥락에 맞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우야 이제 동생 유모차 좀 끌어주렴. 그럼 알겠어요. 동생 좀 끌어줄래? 자, 지금 출발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의사를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회복이 된 건데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찍은 지우의 그 뇌파를 보면은 이 옆에서 본 이 네트워크의 기능도 확연하게 달라져 있죠. 즉 이 두정엽에서 전두엽으로 연결되는 수많은 이제 파란색 선들 이 지금 다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쪽 영역하고 이쪽 영역 간에 정보의 교류가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더 많이 정보들이 교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들어서 이제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thinking을 하고 표현하고자 할 때 있어서 이전보다는 훨씬 잘 될 수 있는 뇌 네트워크 상태가 된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것을 이런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해서 보지 않으면은 그 아이의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뇌파를 측정을 한 다음에 다양한 이제 공학적 신호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그 아이들의 지금 머릿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우야. 네. 기분이 어때? 기분이 좋아요? 좋은 기분이야? 네. 이게 뭐지? 도마. 도마. 도. 도. 마. 마.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지?
뭐라고? 두부. 두부. 이건 뭐지? 모자. 모자. 모. 모. 자, 잘했어.